기름으로 만든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칼로리 주의보입니다. 네. 칼로리가 설날 음식들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? 자, 소갈비찜, 떡국, 동태전, 동그랑땡, 잡채 모두 다 설에 저희가 내일 모레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죠. 보시면 소갈비찜 밥세 공기반이고요. 떡국 반 그릇이 밥두 공기반이고 동태전 겨우 세 조각 먹었을 뿐인데 밥한 공기라고 합니다. 네. 이 중에 정도면 하나 정말 빠진 뭐, 게 있습니다. 예. 소폭 한 잔이 밥한 공기입니다.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. 술도 굉장히 예. 칼로리가 높다. 1일 아마 권장 칼로리량이 뭐 2000칼로리라고 나왔는데 아마 성인일수록,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0대에서 40대 이후는 오히려 이게 낮습니다. 그러니까 예. 한 1600에서 1800칼로리 정도 되는데, 우리 말씀하신 대로 소폭 한 잔에다가 동태전 세개 먹고 갈비찜 하나 먹어버리면 한 끼에 이미 도달을 하게 되니까 이 체중 관리에도 많이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